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필리핀의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금요일에는 카톨릭 신자들이 자신이 정한 성당까지 길을 수십 킬로를 걸어가면서 회개를 하고 어떤 이는 그 길을 가면서 무릎을 꿇고 가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나무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자신의 등을 치면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어떤 도시에서는 1.5킬로 정도를 정해놓고 그 길을 실제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 실제로 10cm 되는 정도의 못을 가지고 자신의 발과 손을 다 못 박아서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현지 선교사들은 변질된 필리핀의 카톨릭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채찍질을 해서 자신의 등을 쳐서 피가 흐르게 하지만 필리핀의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보혈은 없고 오직 사람의 피만 난자할 뿐입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누가 보아도 분명한 죄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해서라도 내 죄책감을 조금 줄일 수 있다면 또는 내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기만 한다면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겠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체험하기 전까지 그는 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을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죄책감은 이처럼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죄책감에 짓눌려서 괴로워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아주 초신자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 메시지를 적용시키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무언가 어떤 고행을 해서 또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게 해달라고 팍팍 우기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나서 이제 강단 위에 모두 올라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 기도가 길어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도 한 할머니만은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다가가서 그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할머니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는지 물어보았더니 할머니께서 30년 전에 지었던 음란의 죄를 이 목사님에게 살짝 고백하면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할머니를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교회 예배당을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빠져나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강사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자신이 30년 전에 지은 음란의 죄를 목사님에게 고백하셨지요? 아니 어떻게 그 일을 알았습니까? 저 귀에다 대고 그 음란에 대한 일을 그 할머니가 저에게만 고백을 했는걸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부흥회 때만 되면 매번 그 일을 부흥 강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금 이 할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지 못하고 죄책감에 매몰돼서 죄책감으로 괴로워서 그 가운데에서 계속 회개를 해도 풀리지 않는 감정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지 못하고 죄책감에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못할 만한 아주 큰 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다르게 내가 이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봐도 내가 이렇게 대책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겠어? 나는 돌이킬 수 없어. 내게는 소망이 없다 하면서 자신이 만든 감옥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넌 가망이 없어. 넌 끝이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가 너를 봐도 그렇게 가망이 없는 걸? 너의 죄가 그렇게 큰 걸? 넌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계속된 죄책감은 결국에 있어서 종국에는 믿음을 파괴한다는 것이 바로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이 일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그냥 매몰되고 있는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게 되기를, 믿음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너무나 큰 잘못으로 인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판 것이죠. 그도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받았던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결국 하지만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을지언정 회개는 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사탄의 뜻대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나를 꽁꽁 묶어놓고 괴롭히는 죄책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죄책감, 우리를 무기력으로 밀어넣는 죄책감, 이 죄책감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시지 죄책감으로 괴로워서 매몰되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물론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일은 너무나 큰 어려움입니다. 이 일은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사람만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일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음행을 하다가 그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조차 없는 현행범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으면 도망갔겠지만 이 여자는 그럴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를 누군가 살짝 들추기만 해도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이 여자는 음행을 하던 중간에 붙잡혀 왔으니 이 여자는 끌려오면서부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난 끝이다. 난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넌 끝이다. 넌 이제 죽었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나와서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러분, 사탄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세워놓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 내 커리어를 모두 다 무너뜨리는 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넌 끝이야. 너에겐 가망이 없어. 너에겐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번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한 번만 봐줍시다. 이 여자 정말 어렵게 된 여자인데 이 약한 여자를 한 번만 긍휼히 여겨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판결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판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지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적용해서 돌로 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돌로 칠 것인가, 이 여자를. 율법에 자신을 비추었을 때 의로운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와 예수님 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 걸려 넘어지라고 하는 그 사탄도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심판자 되시는 주님. 누구도 그가 심판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의로우시며 깨끗하시며 한 점의 흠도 없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지은 그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심으로 그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없어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입니다. 그 기도가 이 여자를 향한 기도였으며 우리를 향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일하시는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태산같이 죄를 쌓지만 하나님은 그의 뒤질세라 더 높은 은혜의 산을 쌓으신다. 인간이 높은 죄의 산을 쌓아 올린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보다 10배 높은 산을 은혜로 만드신다. 이 경주는 계속되다가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쌓은 죄의 산을 뿌리채 뒤흔들어 마치 알프스 산에 한 마리의 파리를 묻어버리듯 은혜의 산 아래 파묻어버리신다. 아무리 엄청난 죄라고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의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분께 나아갈 힘을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보통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에게 대한 편견의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도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에게 신기한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장난감의 이름은 요술패드입니다.
요술 패드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쓴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레버를 한번 쭉 잡아당기기만 하면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던 모든 것이 다 지워집니다. 몇 번을 써도 오른쪽으로 왼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잡아당기기만 하면 그 모든 게 완전히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적히는 패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면 그 패드를 지우고 또 지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큰 죄여도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지우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이 여자를 보게 될 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여자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기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 나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매달리신 것이구나. 예수님의 피 흘리고 고통당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와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와 은혜를 믿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용서를 받은 그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윌은 과거에 양부에게 받은 폭력 때문에 그 기억으로 왜곡되고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데 인격적인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온 윌은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재적인 재능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던 때 그를 상담해 주던 숀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윌은 저도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치지 않고 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저도 안다니까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저도 알아요. 그만 얘기하세요. 나도 안다고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도 이 교수님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이 윌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교수님을 부둥켜 안고 흐느껴 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실상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용서하심, 우리의 죄가 반복적이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해도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으십니까? 일곱 번뿐만이 아니라 일흔 번까지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정말 용서하셨다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자신을 용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마치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재판관인 것처럼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도구로 삼을 수도 있고 또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용서받은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 보라는 촉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완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죄를 율법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신 오직 예수님을 따를 때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게 되고 우리는 죄와 끊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비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하는 영혼들, 정말 매몰되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그냥 들은 것을 넘어서 실제로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괴로워하고 정말 죄책감으로 매몰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들이 정말 아는 것을 넘어서 율법적인 복음을 넘어서 정말 사랑의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버지 실제로 믿는 믿음이 아버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좋으신 주님의 뜻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함으로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죄책감에서 모두 다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생명의 빛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풀려 완전히 자유롭게 된 인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인생 아버지 깨끗한 인생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고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